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저희 왕초보 트레이닝 수업에 참여 전에 여러분들이 꼭 깔고 가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튜토리얼 영상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꼭 가셔야 되는 어플 소개하고 설치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1회차부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운영이 될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플은 사전인데요. 아마 네이버에 외국어 사전을 사용하시던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사전, 스페인어 사전도 잘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스페인어 동사 변형표가 따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페인어에서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미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으실 건데, 요일 때, 뚜일 때, 에야일 때 동사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안 알려줘요. 근데 우리 초급자분들은 규칙을 알더라도 아, 조금 이거 맞나?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불규칙 동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 동사 변형표를 보시면서 익히셔야 되는데, 그거에 딱 적합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상관없이 앱스토어로 한번 가 보세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가시면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치시냐? 워드 리퍼런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뜨죠. 벌써 영한사전 해서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주세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 아직 뭐 영어를 못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뭐 영어 스페인어 번역을 막볼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운받으셨으면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여시면 이렇게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사전을 봐야 되는 거는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뭐가 굉장히 많이 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 다섯 번째 있는 Spanish Conjugator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Conjugator, 여기가 저거예요. 영어 발음 좀 이상한데 이게 그 동사 변형을 해주는 뭐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기초 동사를 한번 아블라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말하다란 뜻이 있죠? 딱 검색을 하면 여기 이제 동사 변형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presente, 현재 시제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yo, tú, él, nosotros, vosotros, ustedes 등등등 주어도 연습하실 수 있고 동사 변형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금 신기한 거 있죠? 맨 아래에 보시면 bus라고 돼 있어요. 이런 주어는 저랑 공부하신 적 없으실 건데 이거 아르헨티나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아르헨티나는 tú 대신에 보스를 써요. 그리고 동사 변형도 조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은 가볍게 무시를 해주시고 위에 여섯 가지 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 위에 이제 스페니쉬 컨주게이터 옆에 데피니시온 에스파뇰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의미랑 예문을 조금 설명을 해뒀어요. 뭐 아블라르가 어떤 예문이랑 쓰였는지 어떤 뜻으로. 근데 여기는 뭐 시제가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escuchar 하고 요거 듣다라는 동사죠. 이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escuchar에서 발음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멕시코하고 에스파냐 그리고 아르헨티나 해서 세 나라의 발음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레이백 레이트 해가지고 보이시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싶을 때, 말하거나 듣고 싶을 때는 이걸 좀 줄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사 변형표를 배우고 나시면은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 수업과 어떻게 연결을 좀 지을 수 있냐? 요거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책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디스의 강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인디스에 딱 보시면 여기 동사가 15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불규칙 동사는 우리 여기 세르하고 에스타르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규칙 동사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1일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동사는 셀이라는 동사를 볼 건데, 자, 뭐뭐이다입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아래에 동사 변형표를 채워달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동사 변형을 모른다면, 이거 어떡해요? 쏠쌤한테 물어봐야지 할 텐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대요? 자, 아까 전에 그 검색창에다가 셀을 검색을 해보세요. 자, 다시. 네, 여기서 셀을 검색하시면 나오죠. Soy, eres, es, somos, sois, son.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Soy, eres, es, somos, sois, son. 내가 주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다가 주어도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칸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요, 두, 오, 에이야, 그녀일 수도 있고, 뭐, 우스테, 당신일 수도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연습을 좀 해서 얘기를 다 채워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따라 써주세요예요. 실력이 따로 없어도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eres chino? Soy coreano. 넌 중국인이니? 난 한국인이야. 오른쪽 아래에는 이렇게 세르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뭐 국적을 나타낼 때 국적을 세르 동사 뒤에 써주세요. 뭐 코레아노나 치노는 성별에 따라 여성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배웠잖아요. 코레아나, 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질문할 때 또의 위치는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올수 있습니다. 즉, 우리 또를 여기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고, ls 뒤에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주어 생략 같은 게 조금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ls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밖에 없어서, soy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딱히 언급을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 하면은 또 ls chino 하시거나 ls do chino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한번 쭉 써볼게요. LS, 진호. 물음표도 잘 써주셔야겠죠? Soy, 오레아노. 자, 기본적으로는 몇번 쓰실 수 있어요? 3, 4, 5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칸이 남는다. 내가 좀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쭉쭉쭉 채워 넣어 주시고, 자, eres chino, soy coreano가 조금 익숙해질 때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문장이 나와요. 대신 이세 번째는 아까 위에서 나온 거랑 완전 똑같지는 않고 주어가 바뀐다든지 뭔가 단어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끔 제가 어떤 트릭 같은 걸 넣어 놓은 거죠. 자, 그녀는 중국인이니 그는 한국인이야. 이제는 요, 나랑 너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녀는 아까 에이아였어요. 그죠? 중국인이니 치노인데 여자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치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요. LS 안쓸거 아니에요? 요거 써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와줘요? 에이아, 에스, 치나. 그죠? 그는 한국인이야. 그는 뭐였어요? L, S. 한국인 코레아노 이렇게 오면 돼요. Ella es china, él es corean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바꿀 수 있게끔 제가 문제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20, 20일 동안에 이 책을 어떻게 채워 나가셔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도 좀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Nos vemos!